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로 윤환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결선 투표 끝에 후보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로써 앞서 경선을 마무리 지은 국민의힘 이병태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여야 계양구청장 후보들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윤환 예비후보는 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결선 투표에 나선 윤환 예비 후보는 상대였던 이용범 예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삼선 계양구 의원으로 제8대 계양구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는 그는 계양 문화예술 공연장 신축과 계양산 테마파크 조성, 제2 인천의료원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그 계양구가 배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문화 예술 관광 분야 쪽에 중점을 두고 제가 우리 아름다운 계양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병택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계양구청장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병택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상대였던 이병학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택 예비후보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추진과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부천 계양 구간 지하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계양,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계양,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 계양, 이병택과 함께 계양의 대전환을 이루고 계양의 디자인을 설계해 주십시오. 12년 만의 계양 권력 교체, 우리 기분 여러분과 함께 이병택이 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청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두 후보는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